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소개를 할 전상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램 내에 내장되어 있는 하이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가상환경 구축 등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소개에 앞서 윈도우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이유와 사용하는 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스마트폰의 OS는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분되었습니다. iOS의 독점과는 다르게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유저층을 늘렸고, 보다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 iOS를 훨씬 뛰어넘는 시장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안드로이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그러기에 보다 많은 개발자들에게 하여금 보다 빠른 업데이트 주기와 성능 향상을 요구하게 돼,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 모바일 버전이 PC 버전보다 진보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 모바일 버전만을 출시해 사용자들에게 하여금 PC에서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게 유도합니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프로그램의 이름인 고유 명사인 동시에 외부 OS에서 안드로이드 환경을 구현하는 가상 머신을 뜻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윈도우에서 안드로이드를 실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미러링과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미러링은 원격에서 안드로이드 기기를 조작하고 해당 화면을 데스크탑 출력 화면에 띄우는 방식으로, 이미 사용 중인 스마트폰 단말과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고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기에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반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의 한계 때문에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구동 중이면 레이턴시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면 가상 머신은 데스크탑에 보다 뛰어난 하드웨어의 성능으로 프로그램의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AVD 내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하위 프로그램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구글 측과 체코의 제트브레인 사이에서 합작해 제작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제트브레인 사에서는 C++, 자바, 파이썬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제작 툴을 생산하는 회사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윈도우, 맥, 리눅스 환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제트브레인사의 자바 제작 도구인 IntelliJ IDEA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IntelliJ IDEA에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무료 배포판인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아파치 2.0에 기반한 오픈소스로 제작되었습니다. 반면 얼티밋 에디션은 유료판으로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인 경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학교 인증을 통해 얼티밋 에디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해당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모바일 화면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같은 코드를 동시에 여러 가지의 가상 단말을 통해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친화적으로 제작되었기에 코드가 완성되면 즉각적으로 시험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코딩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XML 제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의 엔진은 안드로이드 OS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리눅스 커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프로그램 구동 시 그래픽 API 트랜슬레이터를 통해 물리 환경에 맞게 변환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우측 상단의 툴바에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설정하고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 AVD 매니저를 클릭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제가 직접 작성한 코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제작한 가상 단말들을 Create Virtual Device를 통해 새로운 단말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는 데스크탑 환경과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의 관점에서의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면 우측 툴바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각 전원, 볼륨 조절, 기울기 조절, 스크린샷, 그리고 확대, 뒤로가기, 홈 버튼, 그리고 메뉴 버튼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부 사항 조작 할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버튼의 좌클릭으로 일반적인 터치를 인식하고 우클릭을 길게 터치로 인식을 합니다. 단말 오른쪽 툴바를 위해 X 표시로 단말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최대한 현실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실과 비슷한 옵션들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어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단말에 GPS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현재 샌프란시스코로 GPS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 화면을 클릭해 안드로이드 화면을 몇 분할할 수 있을지를 선택을 할수 있고, 셀룰러를 통해 스마트폰 단말이 현재 놓여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을 조절을 해 일정 코드가 배터리에게 양에 따라 코드의 발열을 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클릭해 해당 카메라의 이미지를 선택을 할수 있고 폰을 클릭해 메시지가 전송되는 상황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스마트폰에는 있는 방향 키들을 따로 설정 가능하며 마이크 세팅, 지문 세팅, 그리고 핸드폰의 상세 기울기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냅샷이라고 프로그램의 데이터 상태를 저장을 할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스냅샷은 안드로이드 단말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데이터를 완벽히 보존을 하는 것으로서 만약에 추후에 다른 새로운 환경을 부여했을 때 이전 환경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 기존에 저장해 뒀던 스냅샷을 이용해 퀵 부팅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버그가 나타났지만은 만일 이게 성공했을 시 저는 어제 제가 사전에 저장해 두었던 스냅샷 상태로 단말이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세팅을 통해 저의 스마트폰의 단말의 다크 모드나 화이트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단말에서 저장한 스크린샷의 저장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AVD 매니저 버튼을 클릭해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관리 중인 가상 머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를 클릭해서 지금 여기 상태에 있는 두 가지의 단말은 제가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가상 환경입니다. 스마트폰 가상 환경입니다. 아래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단말들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플리케이트로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새로운 복사 단말을 제작할 수 있고 와입 데이터를 통해 단말을 초기화할 수 있으며 콜드 부팅을 통해 바로 전원을 스마트폰 단말이 전원을 킨 상태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Show on Disk는 스토리지를 보여주며 View Detail은 상세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Delete를 통해 삭제를 하고 Stop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단말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dit을 통해 단말의 이름, 단말의 시작 환경, 그리고 Show Advanced 세팅을 통해 카메라의 설정과 네트워크 설정, 그리고 콜드 부팅할지 퀵 부팅을 할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램이나 내부 그 단말의 내부 저장소 공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들은 전부 구글에서 자체 제작한 레퍼런스 기기들인 픽셀 시리즈와 크롬 시리즈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삼성, LG 등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서드파티 단말들의 경우 출력 화면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화면비 또한 달라 픽셀 시리즈에서는 완벽하게 출력되지만 갤럭시 환경에서는 일정 부분이 절단돼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환경을 AVD 매니저에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AVD 매니저에서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삼성 갤럭시 S20 환경에 맞게 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갤럭시 단말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의 제품군들은 자사의 제품의 환경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구현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를 합니다. 삼성 제품군의 가상 환경 파일을 얻으려면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한 후 디벨롭 카테고리에 클릭해 모바일 테이블의 뷰 올 레이블을 클릭합니다. 이후 아래로 내려가서 갤럭시 에뮬레이터 스킨을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이 찾고자 하는 단말의 제품군을 클릭을 하고 해당 제품군의 단말을 클릭해 다운로드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제품의 디스플레이 길이와 해상도 픽셀 수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갤럭시 S 시리즈의 S20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압축 파일을 해제하고 해당 파일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설치 경로로 옮겨줍니다. 파일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D드라이브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플러그인, 안드로이드, LIB, 그리고 디바이스 아트 리소스로 가 압축 파일을 해제해 줬습니다. 이후 다시 AVD 매니저로 돌아와 Create Virtual Device를 선택을 한 후 New Hardware Profile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단말의 디스플레이 정보와 해상도 정보를 각각 스크린 사이즈와 레졸루션에 기입합니다. 스크린 사이즈와 레졸루션 상태입니다. 이후 아래로 내려와서 디폴트 스킨을 노 스킨으로 설정을 하고 점점점 버튼을 우측 버튼을 클릭해 디바이스 아트 리소스에 있는 갤럭시 S20을 선택해 줍니다. 이후 OK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피니시를 하면 에뮬레이터 스킨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방금 등록한 스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단말을 구현할 차례입니다.
갤럭시 20을 클릭을 하고 넥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방금 등록한 안드로이드 API 버전을 선택합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2014년에 출시한 안드로이드 롤리팝 버전부터 현재 배포 중인 안드로이드 11까지 지원 중입니다. 이후 Show Advanced 세팅에 들어가서 단말의 세부 사항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램, 내부 저장소, 그리고 OS를 구동할 CPU의 개수, 그리고 부팅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갤럭시 S20이 제대로 선택이 됐지만은 가끔씩 제가 사전에 설정해둔 단말이 설정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줘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단말이 제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단말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말이 제대로 부팅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램만 자체만으로도 데스크탑 스토리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에 가상 환경 또한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시스템 요구사항 또한 8GB의 메모리 사이즈와 최소 4GB의 저장소를 요구합니다. 시연 영상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간혹 저장소의 용량을 사전에 할당한 용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아도 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경고와 함께 프로그램 코드가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가끔씩 새로 업데이트한 코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재부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바 코드보다 XML 등 마크업 언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견됩니다. 또한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뮬레이터 스킨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기존의 어떤 코딩 툴보다 안드로이드 제작에 용이합니다.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사용 단말을 한 개의 데스크톱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비점 또한 명확합니다. 한 명의 사용자로서 앞서 언급한 버그들이 수정되었으면 하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코드를 구현하는 데 의미가 깊습니다. 최근 게임 시장에서 많은 고전 게임 내지 신규 게임들이 안드로이드 버전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임들의 특징으로 구 버전보다 더 뛰어난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며 이와 동시에 높은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근본적인 터치 환경은 기존의 데스크탑의 키보드 마우스 환경보다 이질적이고 불편한 점 또한 많아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해당 게임을 가상 환경에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실행기들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보다 더 좋은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보다 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아직도 없다는 게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